우리 동네에는 20년 넘게 떡볶이, 순대, 어묵 등을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해오신 할머님이 계시다. 늘 사람들한테 잘해주시고 양도 많이 주는 바람에 아주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포장마차 안이 만원이다. 물론 떡볶이 맛도 일품이다. 솔직히 나한테는 조금 매운 편이라서 아주 많이 먹지는 못한다.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편이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매우면서도 아주 묘하게 땡기는 맛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들리고는 한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맵다고 하며 이마에서부터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도 잘들 먹는다. 특히 할머님의 첫 인사는 어 아들 왔어? 딸내미들도 왔네 라고 시작하신다. 중간중간 정말 친할머니처럼 말씀도 잘해주시고 농담도 가끔씩 섞어서 사람들을 한 번씩은 웃고 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떡볶이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만큼 유명한 떡볶이 할머니다. 그러던 5월의 어느 날, 보통 때와 같이 일을 끝마치고 나서 떡볶이가 땡기길래 할머니 떡볶이 집에 들렸다. 여전히 사람들은 많았고 속으로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탁자 하나가 비었길래 거기에 앉으며 할머니 떡볶이랑 어묵 좀 주세요. 떡볶이를 재빨리 들고 오시며 할머니께서 아들 많이 먹어 모자르면 말하고 라고 하신다. 옆자리에 있던 여자 둘이서 살짝 입에다 손을 대고 웃는다. 그 순간 그녀들의 웃음을 보다가 방심한 나머지 그만 떡볶이를 집다가 잘못하여 튕겨져 나가버렸다. 문제는 그 떡볶이가 웃던 그녀의 무릎에 닿아서 그녀가 신고 있던 스타킹에 그 빨간 떡볶이 국물이 묻고 말았다. 아 뜨거!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일어섰다. 얼른 일어나서 할머니가 쓰고 계신 행주를 들고 와 떡볶이 국물이 묻어있는 그녀의 무릎을 닦아주었다. 괜찮으세요? 어휴, 죄송합니다. 안절부절하는 나를 보며 아, 네, 잠깐 뜨거워서 그렇지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지켜보던 할머니께서 스타킹 하나 사줘야겠다 아들 하시며 눈을 감으시며 고개를 편의점 쪽으로 돌리신다. 아하, 아, 네, 그래야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처 편의점에서 얼른 비슷한 색깔의 스타킹을 하나 고른 뒤 다시 돌아와서 저, 아, 여기요. 나중에 갈아 신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잘 신을게요. 아무래도 미안하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며, 제가 정말 미안해서 그런데요. 이틀 후에 꼭 다시 들려주세요. 꼭이요. 그녀는 네, 뭐 별일 없으면 그렇게 할게요. 아주 100% 확답은 아니었지만 꼭 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옷자락이 살짝 젖을 만큼의 비가 내리고 있다. 오늘 낮에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우산은 없었다. 그냥 지하철역에서 할머니 떡볶이 집까지 막 뛰기로 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들 피 다 맞았네. 우선 저기 앉아. 라고 하신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직 그녀는 오지 않았다. 따뜻하게 몸을 녹이라며 우선 어묵 국물을 주시는 할머니. 어묵 국물만 벌써 몇 컵째 마시고 있다. 젖었던 옷도 벌써부터 다 마르고, 기다린 지 30분이 훨씬 지나버렸다. 할머니가 아들 애탄다며 떡볶이 좀 줄까? 라고 물으신다. 아니에요. 그때 그 여자분 오면 같이 먹을게요. 한 50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비에 젖은 채로 나타났다. 요즘 비 맞고 다니는 게 유행이냐며 할머니가 한마디 하신다. 우산 안 가져오셨어요? 네. 우선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할머니, 아주 따뜻한 어묵국물 좀 부탁해요. 할머니는 어묵국물을 주시며 내가 한 시간쯤 기다리며 어묵국물로 배를 채웠다는데,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보며 애가 탔다는 둥 쉴 새 없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신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더니 그녀가 제가 오늘 회사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이렇게 일찍 와있을 줄 몰랐네요. 아니에요. 제가 서둘러 오는 바람에 일찍 온걸요, 뭐. 회사가 이 근처신가 봐요? 네. 근처에 있는 여행사에서 일해요. 우와, 여행사요? 네. 그리 규모는 크지 않은 조그만 여행사예요. 아, 갑자기 여행 가고 싶다. 주문도 안 했는데 할머니가 떡볶이며 어묵, 튀김, 꼬마김밥 등 아주 푸짐하게, 정말 푸짐하게 테이블 가득 채우셨다. 그리고는 아예 옆에 앉으시며 딸은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이냐며 신상조사를 하신다. 이름은 이민지고요. 나이는 25살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제가 몇이냐, 사귀는 남자는 있느냐며 물으신다.
남동생 하나 있고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할머니, 그만 좀 물으세요. 떡볶이를 못 먹잖아요. 배고프죠? 어서 드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잘 먹을게요. 같이 드세요. 솔직히 할머니의 신상 조사가 싫지만은 않았다. 내가 물어보기 힘든 걸 할머니가 알아서 다 물어봐 주시니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다. 저번에 정말 미안해서요.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다 보면 자주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할머니가 뒤에서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라고 하시며 지나가신다. 할머니 참 재밌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할머니 보러 이곳에 그냥 오기도 한다니까요. 전 오늘 여기가 세 번째거든요. 아무래도 단골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네. 잠시 대화가 멈추고 그녀가 배가 고팠는지 떡볶이, 순대, 튀김을 먹기 시작했다. 머리를 살짝 귀 뒤로 넘겨가며 먹는 모습을 한참 동안 조금 멍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옆에 앉으시며 민지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먹는 모습을 아주 넉넉히 보고 있네 라고 하신다. 아, 아니에요. 할머니도 참. 제가 너무 먹기만 했나 보네요. 좀 드세요. 양이 상당히 많네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아요. 천천히 드세요. 저도 열심히 먹을게요. 할머니가 더욱더 가까이 앉으시더니 민지야, 우리 아들 어때? 라며 물으신다. 네? 갑작스런 물음에 민지씨가 많이 놀란 듯하다. 물을 한 컵 주시며 살며시 등을 두들겨 주시더니 우리 아들 착하고 괜찮은 아이라며 한번 만나보라 하신다. 와, 할머니도 정말 저렇게 직접적으로 확 말씀해 버리시다니. 나의 의견도 안 물어보시고. 할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할머니께서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민지 씨한테 확답을 받으시려나 보다. 자기가 이 아들은 보장한다면서 할머니를 믿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신다. 때마침 내일 토요일이고 하니깐 여기서 만나서 점심 먹고 다른 곳으로 데이트를 하라고 아주 못을 박으셨다. 네, 알겠습니다.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는 일어선다. 할머니께서는 밖에 아직 비가 오니 우산을 한 개 주시며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고 오라신다. 그리고는 민지 씨에게 꼭 내일 오후에 보자며 내일부터 떡볶이를 공짜로 주시겠단다. 와, 정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데려다 주고 우산 가져올게요.
할머니는 혼자 웃으시면서 손을 흔드신다. 우산을 민지 씨 쪽으로 기울이며 지하철역까지 걸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민지 씨 있잖아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 나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 할머니를 한번 믿어볼래요. 네? 정말요? 너무 기쁜 나머지 지하철역에서 그녀를 안아버렸다. 숨 막혀. 그럼 내일 떡볶이 할머니 집으로 오후 2시까지 올게요. 네, 알겠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지 씨가 완전히 사라진 뒤 밖으로 나와 우산을 펴지도 않고 신나게 뛴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분주하다. 머리도 만져야 하고 오늘따라 면도는 왜 이리 잘 안 되는지. 내 방은 이 옷 저 옷 꺼내놓는 바람에 난장판이 되었다. 이렇게 정신없이 오전 시간을 보냈다. 민지 씨는 무슨 옷으로 입고 올까? 지금쯤 나처럼 마구마구 정신없을까? 이것저것 궁금해진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간다.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떡볶이 할머니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귀청 떨어진다며 아주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한마디 하신다. 한 5분쯤 지났을까? 민지씨처럼 보이는 이쁜 소녀가 걸어온다. 와, 머리는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이쁘게 묶은 머리에 흰색 남방에 청 미니스커트를 입고 신발은 캠퍼스화를 신었다. 정말 딱 내 스타일이다. 민지 씨, 정말 이쁜데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신경을 별로 못 썼어요. 좀 있다가 맛있는 거 먹고 떡볶이는 조금만 먹으라며 정말 조금만 주셨다. 그러시면서 한마디 보태신다. 이제 둘 다 오빠 동생 하면서 말들 편하게 하시라고 말이다. 할머니께서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신다. 예, 알겠습니다. 민지야. 왜 불러요, 오빠? 할머니, 이제 됐죠? 떡볶이를 다 먹을 때쯤이었다. 오빠, 우리 어디 갈 거예요? 우선 영화 한 편 보려고. 괜찮은 영화가 있는데
민지는 어떤 영화 좋아하니? 장르는 안 가리고요. 다 좋아해요. 그래? 그럼 슬슬 일어나 볼까? 할머니, 다녀올게요. 영화관에 도착해서 미리 예매해놓은 표를 받아가지고는 민지에게 왔다. 민지야, 음료수 마실래? 아니면 팝콘? 둘 다 하면 안 돼요? 알았어, 둘 다 오케이. 민지랑 나란히 팝콘과 아이스커피를 들고 극장에 들어갔다. 정말 좋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보는 기분이란. 喂 Do you like it? It's great. Would you mind to find out? 영화가 시작한 지 한 10분쯤 지났을까. 오빠, 저 여자 주인공 이름 알아요? 귀에다 대고 살짝 물어본다. 어, 기네스 펠트로라고? 나랑 가끔 연락도 하고 그래. 오빠, 너 참. 민지가 너무 웃겼는지 아주 크게 웃는다. 그러다가 들고 있던 팝콘을 바닥에 흘리고 말았다. 그걸 주우려고 민지랑 동시에 바닥으로 몸을 숙이는데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내 눈에는 민지의 입술만이 아주 클로즈업 된 상태로 되기만 했다. 순간이었다.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민지 입술에 나의 입술을 살짝 가져갔다. 좀 전에 마신 커피 때문인지 아주 달콤한 커피향과 함께 촉촉한 느낌에 민지의 입술.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길래 얼른 다시 팝콘을 주워 담고 자리에 똑바로 앉았다. 영화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끝나버렸다. 민지가 팔짱을 끼며 오빠! 아까 갑자기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 미안 미안. 앞으로는 갑자기 안 하고 미리 말할게. 오빠. 민지가 내 팔을 살짝 때린다. 민지야, 이 근처에 닭갈비 아주 맛나게 하는 집이 있거든. 그거 먹으러 가자. 어때? 좋아요. 저 닭갈비 잘 먹거든요. 닭갈비 집에 도착해서 닭갈비 2인분과 오늘따라 목도 마르고 해서 맥주 한 병 주문을 했다. 민지야, 있잖아. 처음 여자랑 남자랑 만나는 날에 닭갈비를 먹으면 안 헤어지고 죽을 때까지 사랑한대. 정말요? 전 처음 듣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진짜 있어요? 어, 있긴 한데 나도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해본다. 진짜? 오빠 장난꾸러기다. 닭갈비가 다
익어갈 때쯤. 민지야, 이거 먹어봐. 제일 크고 맛있게 생겼다. 오빠 자상하기까지 너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민지야, 우리 빨리 먹고 나서 할머니한테 가보자. 할머니 덕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그 고마움도 표할 겸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서 조촐하게 우리끼리 파티하자. 오빠 정말 정말 계속 이뻐지려고 해요. 그리고 오빠 만난 거 너무 잘했다는 생각 들고요. 아이, 쑥스럽게. 민지와 깔끔하게 닭갈비와 맥주까지 마신 뒤 할머니 집으로 가기 위해 일어섰다. 제과점에서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를 산 뒤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민지가 팔짱을 꽉 끼우길래, 아, 피 안 통한다 민지야. 치, 좋으면서? 할머니, 할머니 저희 왔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없네요. 안 그래도 오늘 일찍 들어가려고 하셨단다. 할머니, 우리 셋이서 파티해요, 파티. 오빠가요? 할머니가 이렇게 이쁜 민지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냥 못 가겠다고 하네요? 민지가 살짝 공주병이 있었네. 살짝 눈을 흘기는 민지. 자, 초에 불도 붙였으니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촛불 끌게요. 할머니께서는 무조건 오래오래 이쁜 사랑 하라고 하셨고, 할머니 이렇게 착하고 자상하고 정말 괜찮은 오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빠, 우리 오래오래 사랑해요. 저도 할머니께 우선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쁜 민지랑 오래오래 사랑할게요. 민지야, 너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게. 정말이죠? 바람 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여기 할머니가 증인으로 계시니까 알아서 해요. 할머니가 맞장구를 치시며,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다 걸리면 진짜 혼날 줄 알라면서 주먹을 드신다. 아이, 우리 할머니 때문에 진짜 바람 피려고 해도 못 피겠네, 못 피겠어. 민지야, 이리 와봐. 우리 같이 할머니께 인사드리자. 네. 자, 하나, 둘, 셋. 할머니,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며 살짝 자리를 피하신다. 이때다 싶어. 민지야, 뽀뽀해도 돼? 오빠, 그렇다고 진짜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요, 참. 돌아서는 민지를 돌려서 꽉 안아버렸다. 그리고는 아주 황홀한 첫 키스가 시작이 된다. 민지와 나의 긴긴 사랑을 이어줄 달콤한
달콤한 첫 키스가 말이다.